이 턱 관절 아래턱 하악을 앞으로 좀 빼준다고 했어요. 네, 이 교정기가. 네. 근데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해서 예. 아. 네. 아래턱이 좀 나오게 되지는 않을까. 구강내과에서마저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죠. 네. 네. 아까 설명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네. 이런 치료법에는 뭐 양압기, 그다음에 구강내 장치와 같은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장치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수술적 치료, 뭐 인두성형수기라든지 이런 수술적 치료법도 있는데 구강에 들어가는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치과의사 영역이기 때문에 구강내 장치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강내 장치요. 약간 네. 생김새를 보니까는 약간 교정기 혹시 화면이 있을까요? 아, 이렇게 보니까는 약간 교정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다양한 구강내 장치인데요. 기본적인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래턱이라고 하는 하악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전방 이동시켜주는 건데요. 그럼 전방 이동시키면 아까 말한 혀 뒤에 후방 공간이라든지 그런 상기도 공간이 이제 넓어지면서 공기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줘서 수면 무호흡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양압기보다는 조금 네. 좀 간편하고 네. 네. 그렇죠. 양압기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네. 좋죠. 이게 무겁진 않죠? 무겁진 않고요. 재료들이 치과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무겁진 않은데 장치 형태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입안에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니까 그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저는 또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 이 턱 관절 아래턱 하악을 앞으로 좀 빼준다고 했어요. 네네. 이 교정기가. 네. 근데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해서 예. 네. 아래턱이 좀 나오게 되지는 않을까. 네. 이 교정의 원리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걸 착용했을 때 뭐 영구적으로 턱이 내밀어진다든지 실제로 뭐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근데 뭐 장기간 착용을 하게 되면 약간의 교합 변화, 그러니까 치아가 조금씩 이동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은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강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검사가 가장 우선이고요. 네. 검사를 한 다음에 다양한 치료 선택들 사이에서 환자분한테 가장 맞춤 치료를 갖다가 먼저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양압기를 먼저 하시고 네.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치를 하게 되고 처음부터 이런 구강내 장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 네. 다른 치료보다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네. 이 개인 맞춤이잖아요. 네. 구강내 장치가 아직은 보험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압기는 지금 보험되지만 구강내 장치 자체는 보험 지금 현재는 보험이 되지 않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싸게 들지만 네. 유지하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달 대여해서 나가는 양압기를 뭐 1년, 2년 쓰시고 마는 건 보통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기간에서 봤을 때는 크게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